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카드사별로 적립된 포인트 중 6천억 원가량이 사용된 곳 없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포인트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정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포인트 제도입니다. 신용카드사나 신용카드의 종류마다 포인트의 적립 방법과 비율은 다른데, 특정 업종이나 업체에 일정한 할인을 해주는 할인형, 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 포인트가 적립되는 적립형, 이렇게 신용카드의 혜택 적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따라서 카드 이용자들은 해당 카드로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서 음식값을 할인받거나 카드사별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포인트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카드 이용자들이 있는 반면, 사용한 액수에 비례해 적립되는 포인트가 있는지 모르거나 사용처 혹은 방법 등을 모르는 이용자들도 많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포인트 별로 사용할 일이 많이 없어서. 저희들 나이, 저희 같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그 결과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카드사별로 적립된 포인트 7조 6천억 원 가운데 8%에 해당하는 6천억 원가량이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지난 17일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신용카드의 사용 증가로 해마다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그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해서 국세 납부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모든 세금 납부 시 현금처럼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31일 개최된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 방안 도입 방침을 공표한 국세청이 납세자들과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포인트로 국세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BC와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10개사입니다. 포인트로 세금을 내려는 납세자의 포인트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전액을 포인트로,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잔여 포인트 차감 후 나머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세금 납부 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최고액과 동일한 500만 원입니다. 포인트 사용은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쓸수 있으며,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장의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통합해 사용할 수는 없으며, 카드사별로 나눠서 하는 포인트 결제는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인 카드로텍스에 접속해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됩니다. 납세자는 결제 후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카드 포인트 사용은 777건, 2,900만 원으로 건당 평균 포인트 사용액은 3만 8천 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납세자가 모든 세금에 대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하게 되면 세금 부담은 줄고 납부 편의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칫 사용 방법을 몰라서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국세 납부에 활용하게 됨으로써 가깝게는 이번 10월 25일 부가세나 다음 달 종합소득세 중간연합 등에 활용한다면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세 납부 등 납부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 세금 납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 무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